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 지금 큐티를 우리가 원이얼 바이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많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큐티를 하시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얘기하시면 큐티 책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공짜니까 공짜면 보통 안 하더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냥 드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꼭 큐티 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48장까지를 읽었고 또 어제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잠깐 그에 대한 설교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그런 예언들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또 멸망당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48장부터 이제 남쪽 유다 외에 그 열방, 세계의 열방들이 하나씩 망해간다라고 하는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로 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왜 그렇게 모압 땅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었던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그들이 재물이 많은 것을 굉장히 과시했어요. 물론 재물이 많아서 과시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단 교만하지는 말아야 돼요. 재물이 여러분들도 참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시작. 부자 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멸망시키는 첫 순위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에게는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엄청난 기술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기술이 있으면 조금 자기 기고만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압 땅이 그렇게 기술이 좋았음에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모압이라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쁜 민족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했던지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멀리해버렸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이 영적인 그모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의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겨버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그들이니 하나님이 이 모압 땅을 가장 세계 열방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멸망 순위에 올려버렸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가지고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 공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남녀 전도의 기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네요. 난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 힘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기술과 내 조금 아는 그런 지식으로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그모스 그 영적인 그모스 신 때문에 무슨 힘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표제에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절 바로 전에 나오죠. 표제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지휘자의 어떤 지휘 이런 가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굉장히 원수 대적 마귀 사울의 손과 같은 그러한 핍박하는 자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동서남북 사방을 진치듯이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 원수 마귀의 손에서 이 다윗을 건져 주셨는데 바로 그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지 아세요? 성경에 정확한 나이의 기록은 없지만은 학자들의 얘기로는 티네이저 때 갔다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15살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살 뭘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일이가 15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15살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5살 때 붙잡혀가서 그들이 어려움이 막 쏟아질 때에 세상 편을 들어서야 될지, 그러면 편하고 너무 좋은데, 대우도 좋은데, 이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아이들이 되었다는 게. 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젊을 때 먹고 싶겠어요. 어젯밤에도 예일이가 엄마를 자꾸 찾는 거예요. 가만 보면 엄마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배고픈 거예요. 밤늦게도 막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먹어졌길까. 안타까운 거는 많이 먹는데 안 큰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내가 이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렇게 퍼먹는데, 어떤 애들은 안 퍼먹는데도 크는데. 아 참, 왕의 진미야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힐까 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 때? 15살 때. 여러분 자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가서서도 그 어려운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건 조금 커서 이제 그렇게 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다윗과 함께 갔던 그 젊은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그 신앙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조소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여러분 생각했어요.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은 바이바이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데, 오늘 우리 유학생들이 이제 오클라호마에 오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이 다니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요. 바벨론의 그 큰 나라에 가서서도 자기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지키다가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신앙 지키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주시고 그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외치기만 해도 내가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사자의 입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그때부터요 그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요 손끝도 건들지 못했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거예요. 어딜 가나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아 너는 원래 그런 놈이구나 해서 계속되는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을 밝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느니라.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아주 쉬워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것이 기본이 안 될 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기도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기도네요. 다윗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른대요. 어떤 밧줄 하나로 내 손을 묶어놔도 답답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 딱 두 가지가 있네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무엇일까요? 찬미하고 기도하니. 정말로 그들이요. 감옥이 그들을 가두고 옥새가 그들의 손과 발을 온몸을 이렇게 묶어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사망 같은 것이, 음부 같은 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을 때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너무 쉽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빌립보 감옥을 진동을 시키시고 믿습니까? 믿어요? 이 빌립보 감옥을 진동을 시키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옥새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어매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두루 삼키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 듣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자신의 몸이 가장 먼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지요. 나의 이 영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려고 어떻게 강림하셨을까요?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좀 쉽게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도우시려고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땅을 흔들었습니다. 산을 흔들었습니다. 코에 연기를 발하시며 입에 불을 토하시면서 도우십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찾아오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장의 등에 타시고 바람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출현하신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우박과 숯불과 화살과 번개가 날아와 대적들을 파하시면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김에 물 밑바닥까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도우시는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것 외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나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에베소서가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70마일을 넘어서 병원으로 그냥 막 응급실로 가야지요. 달리다가 그냥 기절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기절하는 찰나에 기절하고 바로 직전에 너무 아파서 배를 아파서 움켜잡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기절해버린 게 이런 70마일이 넘었었어요. 빨리 가려고 빨리 가야지 너무 아프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요 마지막 기절 직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네, 에베소 설교 오늘 이 마지막 제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고 죽었으면 내가 여기에서 죽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지막 설교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기절했어요. 그리고는 그 고속도로에 가드레이에 첫 스타트에 그 가드레이가 시작되는 부분에 들어박아서 그만 내 앞에 본네트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막 연기가 막 아지랭이처럼 저는 기절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깨우길래 눈을 떠봤더니 천국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아지랭이가 피어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말했어요. 참 당신은 행운하다고. 럭키 중에 럭키한 사람. 어때 그 한 뼘만 더 일찍 기절했었더라면 당신은 그 고가도로 펜 쪽에서 그 가드레이에서 그 가드레이 안 받았으면 그 밑으로 그냥 그 낙도러지로 떨어져서 그냥 나는 차가 폭발했을 거야. 그때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게 이 에베소 말씀. 하나님 내가 이제 나 살려주셨으니까 이 말씀처럼 기도하며 위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요 몇 년이 지나니까요 위로해주겠다고 기도해주겠다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요. 이 못돼 먹은 본성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달라스를 3시간 반을 타고 갔다가 오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했는데 그 갈라디아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거는 옛날 말씀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표어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서 잡았는데도 오늘 제 자신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 끝머리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끝머리 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오늘 설교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는데요? 기도 안 하고 살아요? 말씀 없이 살아요?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을 내팽개치고 사니까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건 내 머리로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에이브라함 링컨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의 선구자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일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다고 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학생들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도서실에 있으니. 그의 어릴 적 삶과 자라온 배경을 보면 상실과 낙심과 절망의 인생뿐이었어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위에 인생이요, 완전히 비참해졌어요. 20살 때 누님이 죽고 23살 때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24살 때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이 되고 25살 때 사업을 실패하고 27살 때 약혼자가 죽어버리고 30살에 의회 의장직에 갔다가 낙선되고 32살에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되고 36살에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되고 42살에 또 아들이 죽게 되고 47살에 상원의원 낙선이 되고 48살에 부통령에서 낙선이 되고 53살에 아들이 또 죽어버리고 그의 인생은요, 상실과 낙심과 절망뿐이었어요. 어릴 적에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어머니가 그의 교사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어서 그 10살까지 배웠어요. 어머니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링컨은 나중에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천사 같은 어머니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른들이라면, 직분자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살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링컨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너가 착한 소년이 될 것이며 너의 아버지에게도 친절할 것을 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링컨은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특별히 그 십계명을 굳건히 붙잡고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 석상에서 낡은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카카, 위스키 한 잔. 아닐세. 카카, 담배 한 대. 아닐세.
아닐세. 날 오해하지 말게. 나는 어머니와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러네. 링컨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참 그도 사람인지라 역사는 그를 100% 완벽한 사람으로 꾸며 만들 수는 있지만 저는 그 내면의 모습을 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좋게 조금이라도 본다면 링컨도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흠이 있었을 것이고 잘못이 있었을 것이고 오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참 의인으로 지칭받을 수 있음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을 감기 전에 기도했던 인물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없기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몸부림쳤거든.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그것 때문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겨지지 않았을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다윗 또한 완벽하지 않아요. 그 간음했어요. 살인죄 저질렀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갚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다윗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뭐라고요? 정말 쉽지요. 외우기도 쉽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찬송. 구원 얻은 그 다윗의 입에서는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찬송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사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 번은 우리 집 앞에 그 공원이 있었어. 나가서 운동을 하러 나갔더니 미국 애들이 거기서 초등학교 안에서 막 농구를 하고 있는. 그런데 가만 보이긴 해.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랩이라. 랩 알죠? 뭔 말인지도 우리나라 말도 사실 하면 잘 뭐 알아듣는데 이거는 뭐 전혀 뭐 알아먹을 말로 막 흥이 겨워가지고 이 애들이 말이지 농구를 막 열심히 하면서요. 제가 그때 운동을 하면서 제 18번을 부르고 있었어요. 찬송.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면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칙칙해 보이는지 초라해 보이는지 내 노래가요 정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게 너무 우주꾸리한 게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신세대의 노래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저 애들이 지금 뭘 부르고 있고 무슨 음악의 가락을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칙칙한 노래를 내가 언제까지 불러야 되겠습니까? 야, 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가락이 막 흥겨워서 막 농구도 하고 막 몸도 흔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운동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너무 칙칙해 보이는 박자도 맨날 첫날 띵까 띵까 하는 그 박자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되겠나 싶어요.
참 너무 칙칙하다, 칙칙하다. 나는 칙칙하다, 나는 칙칙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칙칙하니? 하나님 안에서요, 다시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세련된 노래를 틀어서 흥겨워한다 해도 저는 꿀리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노래할 때 꿀리지 않아요. 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새 노래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찬송할 때 힘을 주시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세련된 노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새 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칙칙한 찬송이라도 부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새 노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기도와 또 뭐라고요? 말씀과 또 뭐라고요?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힘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도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 말씀, 찬송할 때에 새 능력을 주사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